중접근의 이제 마지막 이제 단원으로요. 자투리들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구면좌표계라든지 뭐 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이제 야코비안에 써가지고 변수변환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구면좌표계라는 게 있는데요. 극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좀 간단합니다만, 이 구면좌표계 같은 경우는 좀 공간상이다 보니까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자, 보시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Z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했습니다만, X 이렇게 있고, Y가 있고, Z가 있으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공간상에 한 점이 던져져 있어요. 던져져 있는데, 이렇게 던져질 때 우리는 요거를 직각으로 표현하면 모양이 뭡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된다면은 요거의 모양, 요것이 점이 뭡니까? 이것이 X, Y, Z라 그러면은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길이가 Y가 되고, Z는 높이로 보니까 이건 뭡니까? 이것은 Z가 되겠죠. 그래서 점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점을 어떤 공간상의 어떤 입체를 표현할 때 있잖아. 이렇게 직교좌표계만 해가지고 좀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원기둥좌표계 내지는 뭡니까? 구면좌표계였는데 지난 강의에서 원주좌표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주좌표계 같은 경우는 평면의 모양이 극좌표고 Z는 그냥 높이로 보는 게 뭡니까? 원기둥좌표계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건데 평면에 있는 극좌표의 모양을 그대로 확장한 모양이 있잖아요. 확장한 모양이 이제 구면좌표계가처럼 된 겁니다. 정의가 된 건데. 자, 그러면 공간상에 점이 있어요. 있는데요. 요 점의 위치를 지금부터 표현한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이렉트의 거리를 측정해. 다이렉트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이렉트의 거리를 뭐 책에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있는데 저는 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 거리. 점 이렇게 있으면 Z가 있으면 이렇게 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가니까 다이렉트의 거리를 우리는 러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Y표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이렉트 거리입니다. 다이렉트 거리. 그러면요. 만약에 러이코로 이건 뭐겠어요? 러이코로 1이다. 그럼 이 도형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도 거리가 항상 1만 되는 점들은 뭐예요?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길이가 얼마? 1만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형이 뭐예요? 그렇죠. 구죠, 구.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가 항상 1만큼 되는 도형들 전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평면에서는요, 보세요. 평면에서는요, XY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항상 길이가 얼마큼 되는 거? 1만큼 되는 거.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바로 R이코로 1이잖아. 세타 가문 상태니까. 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러 같은 경우는 뭡니까? 1. 원점부터 길이가 항상 1만큼 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9가 되겠죠. 이것은 9입니다. 9. 9.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의 모양은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의 모양이 좀 쌈박하지요? 그래서 구면좌표계. 9의 일부를 표현하기 편하기 때문에 구면좌표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거만 가지고는요, 어떤 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는 또 하나 이제 보는데요. 각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각도는 근데 Z축의 양면. 그러니까 러이코로 1만 가지고는 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분명히 점이 제한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Z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음은 아니에요. Z축의 양의 방향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측정해. 이것을 뭐 구자이 내지는 뭐 파이라고 하는데 저는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라고 표현합시다. 파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파이라고 그러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파이가 뭔지 볼까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이 있잖아. 이렇게 점이 있으면 Z축 양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요 각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요거하고 요 사이의 각도예요. 자, 여기 점이 있다. 이렇게 점이 있으면 Z축 양에서부터 각도가 이크니까 요겁니다, 이거. 각도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지만요. 여기 작은 각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XY 이렇게 이따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Z가 있으면 여기 점이 있다. 그럼 요거하고 요 사이의 각도 이겁니다. 이렇게입니다. 여기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선하고 요거하고니까 요 각도를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파이의 범위는 180도 내에 있어야 됩니다. 0에서부터 180 사이에.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파이 코로 만약에 4분의 파이다. 그럼 이 도형이 뭐겠냐, 이거야. 파이 코로 4분의 파이는? 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가 Z가 있으면요, 문제기야. Z축의 양의 방향에서도 뭐죠? 45도의 사이에는 점들 전부야, 공간상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45도니까, 여기 45도. 45도 있죠. 각도는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쓰면 요 각도는 전부 똑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점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요것은 전부 다 같은 각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파이코로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뭡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45도에 있는 점들, 공간상에. 그러면 Z가 이렇게 써요? Z가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뭐죠? 45도 되는 거야. 그럼 옆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죠? 보시면 X가 이렇게 있고, XY가 이렇게 있고, Z가 있으면 여기서 뭐죠? 45도에 있는 점들 전부죠. 45도, 이거 Z라면, 있으면은, 45도죠? 그럼 우리가 이것의 모양 뭐죠? 예, 원뿔이죠, 원뿔. 그러니까 상반부에 있는 원뿔의 모양입니다. 원뿔의 모양, 이렇게죠. 그래서 점이 있으면은, 요 각도 항상 45도죠. 그래서 원뿔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원뿔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뿔이 있으면 원뿔에서 여기서부터 각도는 뭡니까? 전부 다 45도가 되는 거죠. 45도. 원뿔의 방정식입니다. 원뿔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결합격은 이거 아닙니까? Z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아니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습니다. 같은 도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하고 요걸 이제 결합해 볼까요? 자, 요거하고 뭡니까? 파이 코로 얼마죠? 파이 코로 4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결합하면 이제는 요거는 뭐죠? 러이코로일은 9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9가 반지름이 1인 9가 있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불행시하니까 요겁니다. 그리고 원뿔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원뿔이 45도니까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원뿔이 싹 올라오다가 원뿔도 내부가 아니라 겉에요. 겉에 원뿔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만나서 뭐가 형성돼요? 점이 하나 형성되진 않죠. 그래서 뭡니까? 요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원. 이렇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쓰면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Z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Z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9가 있잖아. 요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원뿔이 올라오지. 올라오면서 만나는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점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을 위에서 빛을 비춰요.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딱 여기에 되죠. 이게. 이럴 때 우리는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이거 진, 이 선을 가상선을 그려요. 요 점하고. 그래서 그려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도 이거 지금 각도 있잖아. 요거를 측정해요. 요걸 우리는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해가지고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구면자표에서는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가 바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이 각도로 가지고 표현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거 봅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밖에 없어요. 세타이 코로 만약에 3분의 파이다. 그럼 이 도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공간상의 점들인데, 공간상의 점들인데요. X, Y, Z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또 몇 도? 60도. 60도가 되는 점들 전부예요. 전부는 이제 공간상의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60도가 되는 게 요 선인데요. 요거 위에는 점들이 전부야. 여기에는 점, 여기는 여기 평면상에 있고 요거. 요거 상에는 점들은 전부 다가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뭐죠?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렇게 생긴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점들은 전부 다 뭐죠? 60도를 이렇게 되는 거죠. 6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요거하고 요거 이거 결합해 볼까요? 봅시다. 점이 하나 나오는지. 그러면 이것은 러이코로 1은 뭐예요? 러이코로 1은 9.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올라오면서 원이 생기죠. 이 원이 생겼는데, 뭐요? 요거 있고 3분의 파이 뭡니까?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갈 때 여기 이렇게 생기면 평면이 있는 거야, 평면. 여기서 평면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평면이 있는데 원이 뚫고 지나가서 딱 점 하나를 딱 찍죠. 찍으면 요게 바로 점 유일한 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점이 x, y, z자지만은 러, 파이 세타를 가져가지고 점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원이 있다가 점이 딱 하면서 하나 점이잖아요. 만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동시에 의해서 뭡니까? 점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요 점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아까 보면은 자, 러이코로 1, 파이코로 4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러면 러이코로 1이 뭐냐?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1이죠. 보세요, 이거.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1이고 Z축의 양의 방향. Z축의 양에서 또 이 선을 연결했을 때 Z축의 양의 방향하고 요게 있을 때 요 각도가 뭡니까? 이것이 뭐로? 45도죠. 45도 맞습니다. 자, 이 점을 빛을 비춰서, 빛을 비춰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죠? 이 그림자하고 이 선하고 연결은 요 각도가 뭐죠? 그렇죠. 60도가 되잖아, 60도. 그래서 뭡니까? 점이 있으면 너의 길이가 결정되고, 요것이 결정되고, 결정되잖아. 결정되고, 내려가면서 요 각도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공간상에 점이 있다. 공간상에 점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서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있고, Z가 있으면 여기 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러. 여기서 뭡니까? 파이. 내렸을 때 X축의 양의 방 요걸 하면 여기서부터 요 각도가 바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결정됩니다. 이거 점이 있다. X평이 있다. 상관없어요. 빛을 위에서 비치는 거예요? 밑에서 비칩니다. 빛이 딱 그때 근다 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죠? 요게. 러. Z축이 있으면 요것이 바로 파이. X와 Y평이 빛을 비쳤다. 그럼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바로 세타가 되는 거죠. 그 점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를 만약에 직교좌표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죠. 그거는요,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하시면요, 금방금방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구면좌표계에서 우리 이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직교좌표계하고 극좌표 사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면좌표계하고 직교좌표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도 잠깐 유도해 보는데요. 자, 볼까요? 보시면은, 요거하고 이거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관계가 있겠죠. 같은 점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요 길이 요거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입니다. 그럼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하니까 여기서 봅시다. 요거 하니까 요거하고 이 각도 하니까 삼각형을 뒤집었다 생각하면 결국 뭡니까? Z는. 여기서 보면은 Z는 러. 코사인, 뭐가 되죠?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요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요것이 러. 요게 이것이니까, 모양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뭡니까? 러. 요것이 뭡니까? 파이. 요것이 뭡니까? Z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는 러분의 Z니까, Z는 뭡니까? 러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구면좌표로 고친 거죠. 그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친 거. 그 다음에는,
자, 이제는요, 뭘 찾냐면, 지금부터 XY 구하는데요. XY 구해서는 X는 요거고, Y는 이거죠. 그럼 일단은 뭡냐? 요 길이 구해봅시다,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이거니까. 자, 요것이 요 길이 아닙니까? 지금 그림을 이제 같이 그렸습니다. 하여튼 요거하고 요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번대로니까? 러, 사인, 파이겠죠. 러, 사인, 파이. 러, 사인, 파입니다. 러, 사인, 파이니까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가 러, 사인, 파이가 되죠. 파이가 되니까 이게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 X는. X는? X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X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X는? X는. 그렇죠. 러,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 러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Y는? 요게 Y죠. Y인데 요게 Y 아닙니까? 이게 Y. Y니까 이것은 여기가. 여기가 뭡니까? 러 사인 파이. 러 사인 파이. 요게 Y예요. Y. Y니까 이것이 뭐죠? 사인 뭐죠? 세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타. 이게 외우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요. 만만치 않습니다만 요거를요 외워두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편입하고 나왔을 때 공대 쪽으로 갔을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의 모양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교좌표기하고 구면좌표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Z에는요 세타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Z에는 요것만 걸 관여하거든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세타의 모양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관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양을 그러니까 Z는 세타가 관여하지 않는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크고 1이 있다. 이걸 구면좌표로 고쳐라. 고치라 하면 요거 갖다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 갖다 놔봐요. 갖다 놓으면 이게 아주 쌈박한 모양입니다. 이게 뭘 고쳐지냐. 이게 바로 뭡니까? 러의 제곱으로 고쳐져요. 갖다 놓으면. 요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되죠.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에서 뭐가 나와요?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묶어놓으니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얼마? 1이죠. 그러니까 러의 제곱, 사인 제곱의 모양이 묶었어요. 요거에서. 그럼 이제는 여기서 요거의 제곱, 제곱 아닙니까? 이거 모양이 뭐예요? 러의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의 제곱 묶어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얼마? 1. 그래서 결국은 요거 제곱은 항상 얼마죠? 러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 1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러는 양수만 돼야 되니까 러 이퀄 얼마? 1.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1인 원이 구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요. 이런 모양을 지금부터 구면좌표로 고쳐라. 그러면 이것이 항상 뭐로 고쳐진다고? 이것은 러의 제곱 표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러는 뭐예요? 러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면좌표의 모양 편한 이유죠.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코르 Z가 있다. 이걸 만약에 구면좌표의 모양으로 표현해라. 그럼 이것이 모양이 뭐죠? 이것은 러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Z는 뭡니까? Z는 이거죠. 이거니까 러 코사인 얼마? 파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러 이코르 뭐죠? 코사인 파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적분에 가면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 해결합시다. 나중에요. dx 곱하기 dy �곱하기 dz가 있어요. 그럼 dx 곱하기 dy 곱하기 dz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지금도 고치려면은요. 요걸 가는데 이거 3변수의 치환이야. 그러니까 x, y, z니까 3변수니까 야코벤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이것은요, 이거 하려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야코벤 쓰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d로, d파이, d세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모양 편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야코비안 행렬식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 야코비안 행렬식이 뭐냐? 극좌표에서는 뭐 있어요? 극좌표에서는 dy, dx가 뭐로 치워져요? dr, d세타가 되면서 여기에 뭡니까? 야코비안 행식이 항상 얼마죠? 1이죠. 그럼 구면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야코비안 행식 값은 뭐냐? 이것은 앞으로 러의 제곱 사인 파입니다. 세타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러의 제곱 사인 파이. 그래서 앞으로 dx, dy, dh는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러, d파이, d세타 이렇게 항상 고쳐진다. 그래서 dx, dy, dh는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러, d파이, d 세타의 모양을 고쳐집니다. 이거의 모양도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구면좌표를 함부로 시험 문제내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내긴 내요. 내긴 냅니다. 뭐 옛날 상명대학교라니 보면 중앙대학교 문제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모양. 러의 제곱 사인 파이. 세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의 제곱 사인 파이. 러의 제곱이 들어오는 거 있지만서 요거의 모양 이렇게 고쳐진다.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공간상에 있잖아요. 공간상의 어떤 영역을 지금부터 구면좌표로 표현하는데요. 구의 모양을 표현하기 사실 편한 겁니다.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걸 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만약에 뭐 1로 돼 있다. 이거를 요것이 내부다. 그럼 요것을 지금부터 표현해 봐라. 구가 있어요.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러이코로 1의 내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있는데 자, 일단은요. 일단 볼까요? 러의 범위는 뭐예요? 러의 범위는 뭐죠? 0하고 얼마?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가요. 여기서부터 요거하고 요거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러이콜 2잖아요. 요거 사이에 전부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세타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자, 봅시다. 이렇게 파이가 뭐냐면요. Z축의 양의 방향에서도 이래준 각도. 그러면 여기에는 땅덩어리는 여기서부터 어느 사이 들어있나? 여기에 전부 들어있죠. 완전한 구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죠. 여기부터 전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이는 뭐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 사이에 전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세타는 뭡니까? 세타는요. 세타는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싹 살펴보니까 구가 이렇게 완전히 들어와죠. 여기서부터 요거 사이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세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파이 사이 전부 들어왔다. 그래서 요거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구의 저기 구면자표계 모양 해가지고 범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볼까요? 자, 반구 볼까요? 반구. 반구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인데 1보다 작은데 z가 1보다 z 0보다 크다 이거야. 그럼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것은 자, 봅시다. 반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것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뭡니까? 너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왜 파이는 옆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Z축이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느 거 사이? 요 사이에 들어와 있죠.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세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파이는 이겁니다. 그럼 세타는 파이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와 있다입니다. 자, 그럼 세타는 뭡니까? 세타는 위에서 보세요. 세타는 위에서 싹 보니까 뭐예요? 위에서 보니까 모양이 한 바퀴 들어와 있잖아요. 한 바퀴 들어와 있으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2파이 사이에 전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인데 전부 다 양수인 범위. 0, y도 0, z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예요? 제 1·8분 공간상에 있는 구는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것은 자, 위에서 딱 제 1·8분관입니다. 여기에 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옆에서 보시면 이거죠. 옆에서 보시면은 모양이 여기 x가 이렇게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데 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그러니까 요게 뭐죠, 이게? 너는 1이죠. 너는 1. 그러니까 너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고요. 그다음에 자, 파이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몇 도 사이에? 요거니까 여기서부터 어느 사이? 요 사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파이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 사이만 들어와 있다. 그럼 세타는 마찬가지죠. 위에서 봐요. 위에서 보니까 요렇게 쓰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x, y, z가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요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만 됐잖아요. 여기까지만이니까 마찬가지죠. 세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z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z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랑 원뿔이라 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요거하고 이제 중적분의 모양 잠깐 이제 볼게요. 자, 모양을 보시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뭐요? 이렇게 생긴 구입니다. 반지름 1인 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원뿔의 위쪽이에요. 위쪽입니다. 그냥 요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옆에서 보면 이거죠? 옆에서 보면은 이제 구가, 원뿔이 이렇게 있고 구가 이렇게 동감해서 Z축이 있으면은 모양이 이겁니다. 이거. 요것인데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요. 자. 요건데요. 요것이 구가 돼 있고 원뿔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이. 그래서 원뿔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뿔이 이렇게 되면서 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곧바로 거리는 자. 거리는 러는 뭐예요? 러는. 러는 마찬가지죠. 러는 요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잖아. 영역 요까지. 이거 요거 여기까지.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옆에서 보시면은 원뿔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방정식이 뭐예요? 러는 1이잖아.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파이는 봅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 다시 봅시다.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Z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세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4분의 파이죠. 아, 파이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입니다. 파이까지. 세타는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보니까 원뿔이 위에서 딱 보니까 원뿔이 머리 부분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가 Z축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뭡니까? 세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2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구의 모양을 구의 일부를 표현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면자표계라고 표현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요. 자, 영역 R은
영역 R은 영역 R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Z의 제곱이 1보다 이것이고 Z는 이것일 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R에 대해서 Z, D, 뭐 A 이거를 구면 좌표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어요. 나타내라 이겁니다. 나타내라. 그럼 구면 좌표계라고 그러면요. 이건 나타내는 것만입니다. 나타내라. 그럼 나타내면은요. 자, Z 대신에 뭐냐면 아까 했죠. Z는 Z는 코사인 파이였어요. 파이고 DA가 뭐냐면요. 항상 이거.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로 D파이 D세타가 됩니다. 표현할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반구죠. 위쪽에 있는 구입니다. 구니까 예, 아, 반지름 1인 구네요. 여기서부터 구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러 D 아, 이거 러는 뭡니까? 러는 러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거는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반구가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세타는 뭡니까? 세타는 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5분인데 요것이 한 바퀴 돌아왔죠? 이렇게 쏙 돌아왔잖아. 돌아오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자, 이거를 정리하면은 구면좌표의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면좌표 표현이 되겠다. 자, 아, 영역 V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1보다 이것이고 Z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다. 자, 이것일 때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V에다가 2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2분의 3승 DX, DY, DZ를 계산하라고 됐어요, 이거. 계산하려 보니까요, X로 적분, Y로 적분, Z로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법이라요, 이것은 원기준좌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요걸 꽂혔는데 요걸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적분이 안 됐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구면좌표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는데요. 자, 가보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구면좌표로 꽂히면 뭐죠? 그렇죠. 러의 제곱이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요거는 정의구역이니까 이걸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고,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예, 러의 제곱이죠. 변수의 모양 표현하니까, 러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 몇 승? 전체 몇 승? 2분의 3승이죠. 자, 그럼 이게 뭐였죠? 러의 몇 승이죠? 3승이죠. 그럼 적분 안 됐잖아요, 러로. 이 3승이니까 안 되는데요. DX, DY, DZ가 뭐가 되어요? 러의 제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로, D파이, D세타가 되고. 그러면서 이거 적분이 돼요. 왜 적분 되냐면요. 요걸 여기다 갖다 쓰고 나니까 이게 모양이요. 모양이 뭐예요, 이것은? 2의 뭐죠? 러의 3승이죠. 그럼 이것은 요거를 T라고 놓으면 미분하는 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러로 적분되고 사인 적분이야 뭐 금방 되는 모양이니까. 전복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면좌표로 되는 거죠. 러의 제곱의 전체 2분의 3승. 자, 그래서, 자, 세타부터 볼까요? 세타는 위에서 보는 거죠. 이거 원추입니다. 원뿔이에요. 위에서 싹 보니까 한 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 2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원뿔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으면 원뿔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요 각도 0에서부터 되죠? 4분의 파이까지. 러는 뭡니까? 러는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구 있으니까 구의 뭐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1이라는 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구면좌표계로 있잖아 나타난 모양들은요 xy로 적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하라 그러니까요. 그처럼 원기준좌표는요 x의 제곱 y 제곱에서 원기준좌표의 모양을 표현합니다. 적분할 때 삼중적분의 모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z 제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요것은 원기준좌표는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요거의 모양 자체가 뭐죠? 러의 제곱으로 빠지니까 이것은 구면좌표의 모양이 계산이 편하다. 그래서 이럴 때 구면좌표계 모양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것을요, 그,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저기, 뭐야, 그, 유량을 계산하는 이제 과정에서 중간에서 보니까 이 구면좌표를 쓰면 편안 있잖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아예 노골적으로 구면좌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고요. 한양대학교 미적분학 이런 데 보면은 미적분학에 구면좌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게 됩니다. 구면좌표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야코비안 행렬 쓰는 걸 하겠습니다. 쓰는데요. 야코비안 행렬식이 뭐냐면요. 변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인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D에다가, 뭐 이거요. 전체적인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요.
XY로 적분하려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이것은 뭡니까? F, R 코사인스 R 세타인데 DY, DX가 뭐예요? DR, DZ가 되는데 변수가 두 개짜리로 치환 되죠. 내지는 세 개짜리 치환 되죠. 그럴 때 뭡니까? 반드시 약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좌표라든지 구면좌표는 무조건 정해져 있죠. R이라든지 러의 제곱 사인파가 정했는데 이미 X가 다른 변수 될 때 어떻게 되냐? 두 개로 갈 때는 그때는 야코벤을 계산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직접 문제를 통해서요,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이론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 문제를 가보면요. 자, 사상. 사상이란 말은 정신 상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함수 사상 변환 대용이 전부 다 같은 말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G, UV는 U-V, UV. 이거와 A가 있는데 A가 UV 평면상의 점인데 U가 1에서부터 5까지 V는 1에서부터 4까지 자 이거에 대해 그래서 GA 위에서 FXY equal X의 적분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이런 문제가 이제 한양대식에 참 많이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봅시다 이게 자, 사상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요, 자, 적분부터 봐야 되는데요. GFX equal 요거의 적분이죠. 그러면요, 적분을 여러 가지 배우거든요. 배우면 이게 과연 무슨 적분인가? 이거 함수로 보셔야 돼요. 함수가 몇 변수 함수예요? 2변수 함수죠. 2변수 함수, 이거 X만 있지만 이거 2변수 함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2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중 적분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 적분 자체니까. 변수 하나밖에 없으면 정적분, 3개가 있으면 3정 적분 가는데 이것은 변수가 2개니까. 2변수 함수니까 이중 적분. 함수를 갖다 쓰죠. X를 적분할 건데 보니까 dy, dx를 가죠. 그러면 정의구역이 뭐냐? 요거 위에서 하려면 이것이 뭡니까? GA입니다. 그러니까 이 GA가 사실은 땅덩어리죠. 땅덩어리인데요. 알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XY로 적분이 되느냐? XY로 적분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X로 적분, Y로 적분 좋은데 요것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봅시다. 사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상이란 말이 이거예요. 여기다가요. UV,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는 뭐예요? 좌표 하나를 집어넣으면 X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 나오면 또 X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나오면 다시 값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좌표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좌표가 2차원 좌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차원입니다. 그 2차원상의 점들을 2차원상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XY라는 그러니까 X 좌표가 우리가 보통 XY표니까 그러니까 XY 점에 있는 것들을 다시 XY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는 것을 평면상으로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차원 점의 좌표를 2차원으로 다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UV를 집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0 0이다 그러면 0 0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1 1이다 그러면 0 1로 옮겨지고 100 1000이다 그러면 얼마 옮겨지죠. 그럼 여기에 점들이 막 갑니다. 가는데 A가 뭐냐? A는 UV상에 있는 점들입니다. UV인데 이거야. 아, 이것은요. 이렇게 있는데 UV평면상에 있는데 V평면상에 있는데 U의 범위는 뭐죠? U의 범위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 여기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예요. 그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역 A야. 그러면 이거 A가요. UV평면상에 이런 건데 GA가 뭐냐? 아, 이런 얘기입니다. A의 값들을 G에다가 다 넣으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막 넣는데요. U가 보세요. U가 이것인데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얘기네요. 요게 A인데요. GA라는 것은 A의 값들을 전부 다 넣으라니까. 그러면 요거 보세요. 1, 1 넣어보세요. 1, 1. 여기다가. 잠깐 놓을까요? 여기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가, 여기에는 요 1, 1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1, 1을 넣으면 뭡니까? 이것은 0, 1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5, 4다 그러면 여기다 5, 4 넣으면 얼마 나오죠? 그럼 이것이요. 요 점이 이렇게 오고, 요것이 이렇게 오고, 요것이 이렇게 오고, 요것이 이렇게 오는가? 그럼 요것이 뭐냐? 이 땅덩어리가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GA라는 거죠. GA입니다. GA. GA인데요. 근데 GA는 그러면 어느 평면상의 점이에요? 어느 평면상의 점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값을 다 집어넣을 때 GA죠. 그럼 GA는 어느 거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A가 뭐예요? GA가. 그렇죠? GA라는 것은요. XY 평면상의 땅덩어리입니다. 왜? 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적분할 때 보면요. XY 평면상에 있는 정의구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값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예요. 요것은 결국은 뭐죠? X고 요것은 결국은 뭡니까? 요것은 결국은 뭐죠? Y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UV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죠? X가 나오고 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GA 상에 있는 땅덩어리가 GA 있는 땅덩어리가 뭐죠? XY 평면상의 땅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 설명은 제가 설명이 기니까 그러지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이 금방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땅덩어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모르는 거야. 이 다음 문제는요.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땅덩어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GA를 모르는 거야. 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요. 여기에 땅덩어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치환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치환 들어가냐? 바로 이렇게죠. 바로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요게 X고 이게 Y거든요. 그러니까 UV를 넣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얘기야. 결국은 이것은 여기 보시면
X는 U-V이고 Y는 뭡니까? UV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XY로 적분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XY를 UV로 치환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그럼 이것은 X 대신에 뭐죠? X 대신에 뭐예요? X 대신에 U-V가 되고 그다음에는요. XY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죠? UV가 나타나죠. 그럴 때는 DUD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UDV인데 뭐죠? 그렇죠. 이변수의 치환이니까 반드시 뭡니까? 야코비안 행렬식이 들어가는 거죠. 야코비안 행렬식. 자, 이것은 야코비안 행렬식은 제가 극좌표 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야코비안 행렬식이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요. XY가 사라지고 UV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상수가 됩니다만 X를 뭐로 미분? U로 미분. X를 뭐 미분? V로 미분. 그냥 요거 UV가 나타나야 되니까 X를 요거 요거로 미분. 그리고 Y를 U로 미분. Y를 V로 미분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야코비안 행렬식이 U로 미분하니까 맞죠? 1. V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뭐니까? V. 요것은 U.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U 플러스 V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절대치예요. 그런데 U의 범위, V의 범위를 보면 다 절대치 나오는데 요것은 뭡니까? 요거를 야코비니까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겁니다. 야코비안 행렬식. 그래서 변수, 이변수의 치환은 반드시 뭐라고요? 야코비안 행렬식이 반드시 곱이 된다. 그래서 U 플러스 얼마? V가 된다. 그러면서 U의 범위, V 범위가 있잖아요. 그 U의 범위. 여기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는. 옮겼으니까 U는 뭐죠? 1에서부터 5까지. U는 1에서부터 5까지. V는 뭐죠? 1에서부터 4까지. 근데 이거 1하고 5가 1에서부터 5까지 1에서 4까지가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1에서 4까지 1에서부터 5까지 U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뭐죠? DU, DV로서 여러분이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이 처리할 수 같이 바랍니다. 이것이 한양대학 체계의 연습문제 제일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의 치환인데 안 될 때 요거의 땅덩어리를 모르기 때문에 요 땅덩어리로 돌려서 계산하는 이변수의 치환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해서 오래 걸리는데요. 사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 오래 걸리는 계산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이런 모양에서 두 번째 유형을 잠깐 볼까요? 이제 중앙대학교 쪽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것도 있죠. D는 꼭지점이 점이 00 그리고 1 0 아니 00 00 24 그다음에는 34 1 0인 평행 사변형의 내부 영역이다. 평행 사변형의 평의 내부 영역이다. 내부 영역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D에다가 EX-Y의 제곱 DX DY를 계산하기 위해 X 이퀄로 U 플러스 V, Y 이퀄로 EV의 변수 변화는 이렇게 돼. 변수 변화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거는요,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요. 계산하지는 말고요. 변수 변환 되는 모양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요. 이거 여기 잠깐 쓸게요. X, U 플러스 V, Y는 EV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왜 힘드냐면요. 이거 편의사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의 모양인데요. X로 적분, Y로 적분은 편해요. X로 적분, Y로 적분은 편하긴 합니다만 이 D의 모양이 편의사변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양이요. 00, 24. 2, 4, 이렇게요.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3, 4. 3, 4, 이렇게 돼요. 3, 4, 이렇게. 그리고 1, 0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변입니다. 요겁니다, 이거. 이거요. 이렇게 4.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것이 바로 D의 영역인데 이 D의 모양을요, X범위, Y범위라고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Y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쪼개졌잖아. Y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서 있잖아.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모양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변수 변환을 해봐라 이겁니다.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럼 들어가니까 일단은 자, 결국은 이게요, XY 평면상에는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계산하기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UV 평면상으로 가자. 거기 가서 이제는 뭡니까? X 대신에 뭐죠? 요거니까 이것은 U 플러스 V가 되겠죠. 마이너스 Y가 뭡니까? EV.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DU, DV가 되는데 뭐가 들어가죠? 야코비안 행식이 들어가죠. 야코비안 행식이 뭐냐? 여기서 야코비안 행식. 자, 이것 보세요. XY가 사라지고 UV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코비안 행렬식은 X를 U로 미분, V로 미분 얼마? 1. V로 미분? 1. 그 다음에는, 자, 요거를 U로 미분 얼마? 0. V로 미분 얼마? 2. 그래서 야코비안 행식이 뭐죠? AD-BC 얼마? 2. 만약에 음수면 절대치면 되는 거 2이죠? 요것이 값이 얼마죠? 요것이 바로 2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쌈박해요. 이거 보시면 이거 요거하고 요게 없어지거든요. 2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예요? 이것은?
이것은 뭐죠? 4u의 제곱에 2니까 뭡니까? 8u의 제곱이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uv의 범위가 있어야 되냐? 그렇죠. uv의 범위 가야지요.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선형대수를 한번 가보세요. uv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처럼요. 1차의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선형사상입니다. 선형사상은요. 제가 선형사상에 했습니다만요. 선형사상이 옮겨질 때는, 선형 변환이 옮길 때 이것처럼 1차, 1차의 모양으로 된 거예요. 1차, 1차의 모양으로 된 것은 선형사상입니다. 곱하기면 안 돼. 그럼 아까는 왜 선형사상이 아니었느냐? 아까는요, u 곱하기 v가 있었어요. 바로 저는 문제는. 그리고 이것은 1차, 1차니까 1차가 아니거든요. 곱이니까 2차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 선형 변환. 선형이란 말은 1차란 말과 똑같아요. 영어로 linear. 번역할 때는 선형 내지는 1차란 말을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1차, 1차죠? 요 1차죠? 0v 플러스 2분의 1차잖아. 이럴 때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선형 변환에서는 사각형은 사각형으로 삼각형은 삼각형으로 옮겨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형사상 가서 한번 보세요. 교재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끝점만 옮기는 거야. 끝점만. 그래서 u, x, y, p만 써서 원점이 이겁니다. 0, 0일 때 uv가 뭐가 되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산하기 우리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요거를 이렇게 써봅시다. v는 뭐예요? v는 2분의 y이고 2분의 y이고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u는 뭐죠? u는 x분의 2분의 y죠.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이제는 뭡니까? 0, 0, 0입니다. 그러니까 0, 0, 0, 0은 원점이 원점으로 가죠. 요점이 원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점이 뭔가요? 요점은 뭐예요? 요점은 2, 4죠. 2, 4니까 2, 4 봅시다. 2, 4, 4 2, 4, 4 2, 4, 4가 뭐예요? 2, 4, 4 그러니까 0하고 2로 가죠. 0, 2로 갑니다. 이거, 2로 갑니다. 요점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점이 뭐, 요점, 요점은 뭐죠? 요점은 3, 4거든요. 3, 4. 그러니까 3, 4, 4. 3, 4, 4. 3, 4, 4. 3, 4, 4 얼마죠? 2, 1이죠. 2, 1이죠. 그러니까 2, 1. 3, 4. 3, 4니까, 1, 2죠. 1, 2. 1, 2네. 1, 2. 1로 가네요. 그러니까 요점이 1, 2로 가죠. 1로 가니까 이거 1, 2니까 요점으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요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요점 뭐예요? 요점은 1, 0이죠. 1, 0이니까 1, 0, 0. 1, 0, 0이니까 1, 0으로 그대로 가네요. 1, 0으로 가니까 1, 0으로 가죠. 그래서 모양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반듯한 모양이 되잖아.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니까. U의 범위를 보면, U의 범위는 뭡니까? U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U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이건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직사각형의 모양은 0에서부터 1까지. V는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얼마죠?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처럼, 1차의 모양은 선형사상의 모양은 사각형은 삼각형, 삼각형은 뭡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옮겨지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수변환의 모양이 되죠. 자, 변수변환의 세 번째 모양은요, 다음과 같은 모양인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깊은 분야까지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자, 이런 모양이 있어요. D는 꼭지점이, 꼭지점이 제로 제로 그 다음에는 1 제로 그 다음에는 제로 1인 xy 평면상의 삼각형의 내부일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D에다가 sin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dx, dy를 구하라 이거죠. 구하라 이겁니다. 자, 이거의 모양을 보시면요. 모양을 보시면, 이걸 적분하려고 보니까요. 적분하려고 보니까, 뭐야, 이거. 이거 적분이 x, y로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요 D의 모양이 원도 아니야. 안 돼요. 그럴 때는 이것은 내가 알아서 지금부터 변수변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하는데요. 요거를 잠깐 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sin u에, 요건 뭐죠? v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u는 뭐죠? x 플러스 y이고 v는 뭐죠? x 마이너스 y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은 sin 보세요. 이것은 결국 이것의 모양이 sin u분의 v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적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분이 되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sin uv가 있으면 뭐로 적분되는 겁니까? 이거 v로 적분되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이거 u로 적분하면요. sin x분의 1의 모양은 적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V로 적분할 때는 이게 상수거든요. 상수의 모양이니까 2분의 X 같은 거 적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V로 먼저 적분하셔야 돼요. V로. U로 먼저 적분할 수는 없습니다. 요것의 모양이 이게 상수니까 이것이 뭐다? 그럼 요거로 나누면 적분될 거예요. DU 뭡니까? D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모양이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DV, DU가 되면서 뭐가 들어가죠? 야코비안 행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야코비안 행식. 그럼 야코비안 행식이 뭐냐? 저기 보세요.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XY가 사라지고 UV가 나타날 거죠. 그러면요. U를 X로 미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UV를 없애가지고 XY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사실은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났지만 결국은 X 대신에 Y 대신에 얼마를 넣었을 때 UV가 나타나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동치가 여기서 XY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살짝 합치니까 없어지니까 결국은 X는 뭐죠? 2분의 1 U 플러스 V가 되고 그럼 Y는 살짝 빼죠. 빼니까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2분의 1 U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야콥의 형제식이 뭐냐? 결국은 X 대신에 집어넣고 Y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 뜻인데 우리는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X를 뭐로 미분? U로 미분. 2분의 1. X를 뭐로 미분? V로 미분. 2분의 1. Y를 U로 미분. 얼마죠? 2분의 1. Y를 V로 미분.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정리하면 AD-BC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치를 취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니까 요것의 값은 얼마죠? 요것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옮기면 되는 거죠. 옮기는데 몇 차로 갔나요? 이게 전부 다. 아, 1차죠. 1차, 1차, 1차의 모양으로 옮겨진 거죠. 이것도 마치 거꾸로 1차 모양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삼각형의 모양은 삼각형으로 가니까요. 하게 가니까 이제는 여기에 모양이 00이 있고, 이 뭡니까? 10가 있고, 10가 있고, 여기가 뭐죠? 여기가 01이 있죠. 그럼 요 점을 지금도 옮기자. 00을 넣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것은 XY 평면상의 점이 UV 평면상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그럼 이것은 00을 여기다 넣으세요. 00, 00 지금 UV가 나타나야 되니까. 00이 어디로 가죠? 00으로 가고, 그럼 10는? 10, 10. 그러니까 뭡니까? 11로 가겠네요? 이것이 11로 가죠? 11. 11로 갑니다. 이렇게 11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01은 뭐죠? 01, 01은? 이것은 요거로 가네요. 그러니까 요 점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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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요 부분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뭡니까? U는 뭐죠? U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U는 뭐죠?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자, 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뭐죠? 요게. V는 이것은 V는 U고 요것은 뭡니까? V는 얼마죠? 마이너스 U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U에서부터 U까지. 그러니까 적분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상수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2분의 1이 나가고, 0에서부터 1에다가, 이 적분은 U 적분이니까 U.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U분의 V가 돼서 마이너스 U에서부터 U까지 돼요. 그러니까 적분 됩니다, 이거. 그러면서 D 뭡니까? DU가 되겠죠? DU 되면서 그러니까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약분되고 약분되면서 모양이 정리가 되면서 되겠죠? 이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U가 들어가니까, U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1 되고, 이게 들어가면서 뭡니까? 상수의 모양이 뜨네요. 상수 모아서 적분은 이제 금방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답의 모양이 조금 복잡한 있잖아요. 코사인 1, 코사인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납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요. 예. 저기, 중심의 좌표 구하는 것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 공식만 잠깐 소개할게요. 이것은 뭐 증명은 미적분하게 있는데 결과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적분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자, XY 평면상에 이렇게 생긴 땅덩어리가 있어요. 이 땅덩어리인데 요거의 중심인데요. 요거의 중심의 좌표. 중심 내지는 무게중심. 내지는 뭡니까? 질량중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만약에 밀도가 주어지잖아요. 밀도가 주어질 때는 무게중심, 질량중심이라면 수학에서는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뭡니까?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X바, Y바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X바 어떻게 하냐? X바는 요 면적분의, 요 영역을 D라고 그러면요. 요 면적분의. 그래서 결국은 면적이요. D에다가 중적분의 어떻게 되죠? 면적은 요 자리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dy, dx. 그래서 이것은 D의 면적입니다. 공식 그대로 해두면 되죠. 요 면적분의. 자, X좌표를 구하고 싶다. 중심이 X좌표다 그럴 때는요. D를 옮겨 쓰고 여기를 무조건 X 쓰는 거야. 무조건 X 써서 dy, dx를 구하면은 X바가 되는 겁니다. 중심의 앞에. 그럼 Y바는 뭐냐? Y바는 요거. 면적 마찬가지. 똑같아요. 면적 dy dx, d의 면적분의, 요거의 면적분의, 면적분의 무조건 여기다가 뭐죠? y dy dx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것의 모양이 원 또는 원의 쪼가리면 뭡니까? 극좌표의 모양하고. 그리고 우선 시험으로 나올 때는요, 두 개를 다 구해끔 나오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거다. 그 다음에요, 중적분에서요, 요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뭡니까?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중심의 좌표 있잖아. 그런 문제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공간은 뭐냐? 공간은요, 이렇게 생긴 입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입체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입체가 있으면은 요거에 중심의 좌표를 구하자. 그럼 이것의 중심의 좌표는,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우리는
X바, Y바, Z바라고 그러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X바, Y바는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X바, Y바는 똑같은데 Z바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는, 저기서는 뭡니까? 저기서는 면적분해죠. 면적분해 대 요것은 최적분해. 최적이 뭐죠? 요 입체를 뭐라고 할까요? V라고 할까요? 그럼 입체를 V라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V에다가 무조건 아무것도 쓰지 말죠. 지난 강의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쓰지 않고 DZ, DY, DX가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뭡니까? V의 최적이 되겠죠. 입체 V의 최적. 아무것도 안 쓰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최적에서 여기는 쓰고 나서 Z바죠. Z바니까 무조건 뭐죠? Z, DZ, DY, DX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러면 X바 Y바는 뭐냐? X바 Y바는 뭡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찬가지 방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적분의 X좌표다 그러면 X, Y좌표다 그러면 Y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요, 편입에서 만약에 나오더라도 Z바를 구하라고 나오지 이거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나오기 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모양일 때만 그나마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 공식 외우는 싸움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더라고 요거에 관해서는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 세 문제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자, 만약에 영역 A가 있는데 영역 A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코로 4, 요것이 1이다. 그리고 Y가 0보다 크다. 자, 이거의 중심의 좌표. 중심 좌표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요, 요거의 모양이 보시면요, X제곱 Y제곱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 반지름이 얼마? 2입니다. 사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반지름이 얼마? 2. 요거죠, 요거. 자, 이건데요. 요거 뭐라고요? 예?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아, 중심의 좌표가 보세요. 하나는 끝났죠?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요. 눈빛이 안 나는 상 여기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있으니까 이것은 X좌표는 얼마죠? 제로죠. X반은 얼마? 제로죠. 그럼 Y반은 문제죠. Y반은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대칭이 아니거든요. 원의 중심을 구라 구원 나오진 않잖아요. 요렇게 했는데 요거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마찬가지. Y반은 뭐죠? Y반은 요거의 면적분해. 아, 근데 이것이 모양이 뭐예요? 원 또는 원의 쪽 아니니까 극좌표로 표현하면 편하겠죠. 자, 이것은 극좌표니까 요거에 대해서입니다. 극좌표. 안 되는 분들 극좌표 가서 여기 무조건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R, dr, dθ. 세타는 뭡니까? 세타는?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0에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면 요거의 면적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1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써라 했죠? 무조건 y 쓰는 거죠. 근데 y가 뭐죠? 극좌표로는 뭡니까? 극좌표로는 r, sin 세타죠. 그리고 R, DR, 세타.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 면적이니까. 이거 면적이니까 요거 면적 구해도 돼요. 원의 면적의 부분을 제가 찾아냅니다. 요것뿐에 요건 오래 안 걸리죠. R로 적분하고 사이 적분하면 금방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니까요. 계산은 여러분의 맡겨갑니다. 그래서 면적분의 중심의 좌표는 뭡니까? Y 좌표면 Y, X 좌표는 S.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구의 중심의 좌표 잠깐 볼까요? 반구. 영역 V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코로 1이고 Z가 0보다 커. 이거의 중심의 좌표. 자, 좌표를 구하라. 그럼 이거 반구예요. 반구의 모양 상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구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체 구는 중심이 안 나오죠. 원점이니까 이겁니다. 요거. 아, 그럼 이겁니다. 요것이 바로 입체 V야. 입체 V니까 다른 중심은 이미, 아니, 좌표는 끝났네요. 왜냐면요. 요것이니까 중심이 뭡니까? 여기 있을 거거든. 여기 있으니까 뭐죠? X좌표하고 Y좌표는 당연히 뭡니까? 제로죠. 왜냐면 구가 그렇게 요렇게 XY표면이니까 구가 이렇게 쓰면 중심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위에니까 이것은 X좌표고 Y좌표는 뭡니까? 제로 아닙니까?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그럼 Z좌표만 구하면 되죠? Z좌표만 구하는데 아! 요거의 최적분해죠. 요거의 최적분해. 요거의 최적. 이 최적이 뭐예요? 3중적분 표현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의 최적은?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의 3수에서 완전히 얼마죠? 1이니까. 이거죠? 이거의 뭐죠? 반이니까. 반이니까 얼마죠? 3분의 2 파이, 3분의 파이네요? 3분의 파이. R이 1이니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쩔 수 없네요. 여기는 3중적 표현해야죠. 표현하는데, 자, 이거의 모양이요. 이거의 모양을 보시는데, 요거에 여기다 뭡니까? 이거 무조건 Z를 쓸 거죠? 쓸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구면 좌표도 표현하긴 합니다만요. 일단은 원기둥 좌표 봅시다. 원기둥 좌표는요. 자, 일단은 Z는 가만히 놔두고, 다음에는 DZ는 가만히 놔두고, DY, DX는 뭐죠? R, DR, Z입니다. 요거 안 되면 다시 원기둥 좌표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Z, 이거 구면 좌표도 됩니다. 되는데 요것은 이렇게요. Z 가면에 두고 dy dx는 r dr 세타. 그럼 세타는 뭡니까? 세타는 봅시다. 세타는요. 요런 입체가 있으면 위에서 비치비친 거거든요. 비치비쳤을 때 뭐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0에서부터 1까지. z는 뭡니까? z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z는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는 뭡니까? 0에서. 즉 X좌표면 여기서죠. 여기서부터 요면까지죠. 요면까지. 이면까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변수들이 극좌표표이니까 이것을 극좌표 표현 써야 되죠. 이 9면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Z는 실제로 이렇게 높이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Z는 뭐예요? Z는 루트 1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얼마? R 제곱까지. 0에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1 마이너스 얼마? R 제곱까지. 그래서 이것은 Z의 제곱의 적분이니까 제곱으로 적분. 적분하면 Z 제곱이죠? 제곱인데 들어가니까 루트가 사라지면서 적분이 되는 모양이죠. 사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중심의 좌표를 써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중심의 좌표를 모르면 못 푸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데요. 자, 영역 D가 이렇게 있어요.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4. 자, 이것일 때, 중적분. 그래서 D에다가, 3X-4Y, dy, d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중적분에 있는 모양은 전부 사실 다 휘진 겁니다만,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 적분하려 보니까 영역이 어떤 모양이야? 영역이 모양이 뭐죠? 이것은 3하고 마이너스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생긴 원이 있죠? 근데 요거의 내부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이고,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면적을 계산하려 보니까 이거, 아니, 안 보이니까. 요것이요. 원이, 이렇게 된 중적분은 지금보다 배운 적이 없군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보면요.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요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1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요거 1차거나, 아니면 요것이 아예 없거나 상수가 있는 모양이죠. 이런 모양일 때는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심 앞에 알거나 면적을 할 때는. 자, 일단은요. 요것이 없으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없으면. 그렇죠. D의 면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거 D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 D의 면적이니까 요것이 뭡니까? 원의 반지름이 얼마요? 2니까. 그렇죠. 저거의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요것이 없을 때는 D의 면적이더라. 그러니까 요거의 내부 면적을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것이 1차가 있으면. 자, 이것은요. 따로따로 해봐요. 따로따로 하니까 D에다가 3x dy dx 마이너스 4 여기다가 D에다가 y dy dx가 되겠죠. 이렇게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요. 3 곱하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안 되는데? 아니죠. 이게 1차니까요. 자, 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있죠. 중심의 좌표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 보니까 1차죠, 1차. 1차입니다. 1차라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렇게 곱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 곱하면 뭐예요? 이것은 D의 면적이죠. D의 면적의 중심의 X좌표죠. 그러니까, 원은 중심하고 면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오니까. 아, 이것은 X1차구나. 그러니까, 요것의 모양이니까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의 X좌표는 얼마예요? 3이죠. 이것은 3 곱하기 D의 면적. 이거 D의 면적 아닙니까? D의 면적이니까. D의 면적. 이것은 이게 면적이니까. 원의 면적이죠. 파이 r 제곱 4 파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y니까 마찬가지죠. 여기가 뭡니까? y 들어갈 거니까 요거 곱하기 거니까 중심에 y 좌표는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곱하기 면적은 얼마? 4 파이가 되겠죠.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식.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익혀두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적분할 때도 있잖아요. 그림 정리할 때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상수면 면적, 1차면 중심의 좌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중적분의 모양도요. 하여튼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요 단어들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있잖아. 형태가 있으니까 형태별로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편미분 중적분이 있잖아요. 이 이변수 함수의 단원인데 이 단원도요. 고등학교 때 배운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인데 여기는 틀이 있어요. 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해 준 거 있잖아.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있잖아요. 급수. 미적분학에는 내용이 마지막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급수의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